3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전날에 급락세를 멈추고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그리스 국채 교환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꺾인 가운데 미국 지표 호조와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이 심리를 살렸습니다. 한편 애플은 아이패드 3 공개에도 상승폭을 키우지 못하고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전날 급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스 우려가 줄어든 데다 미국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인 덕분인데요. 프랑스와 독일 증시가 각각 0.93%와 0.7% 상승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 호조 등으로 국제 유가 역시 상승했습니다.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일 종가 대비 배럴당 1달러 46센트 오른 106달러 16센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면서도 자산 매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양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 국채 교환 마감을 하루 앞두고 참여 의사를 밝히는 채권자가 늘고 있습니다. 민간 채권단을 대표하는 국제금융협회는 30개 기관이 그리스 국채 교환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가 전날의 급락을 딛고 반등하며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 올 들어 가장 큰 낙폭을 보일 때만 해도 이 갑작스러운 공포에 빠졌는데요. 다시 하루 뒤인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반등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스 국채 교환에 대한 우려가 조금이나마 꺾인 것이 첫 번째 호재였고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도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시장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연준이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는 양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뉴욕 증시가 좀 기분 좋게 반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좀 급락을 나와서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마감되는지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지난주 13,000대를 한번 해보고 나서 일단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이렇게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그리스에 대한 우려 부분 자체가 그 시장에 대한 그 조정 압박을 좀 이렇게 많이 가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날에 좀 이렇게 급락 패턴을 좀 많이 보였다가 전날에 급락세를 어느 정도 좀 잠재우면서 좀 비교적 좀 큰 폭으로 좀 반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단 그리스에 대한 그 국채 교환 자체가 지금 현재 참여율이 한 60% 정도 이제 육박하는데요. 일단 목표치 한 75% 정도로 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겠다는 그런 채권단들의 그런 채권단들의 그런 참여가 나오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호조로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한 0.61% 상승하면서 12,837.33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S&P 500도 0.69% 상승하면서 1,350.63을,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0.87% 상승하면서 2,935.69로 각각 있다 기록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지금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냈고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시장이 우려할 수 있던 그런 그리스 대한 문제 자체가 어느 정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더 반등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투자자들 자체가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부담스러운 그런 지수되어 있지만은 일단 실질적으로 유로존에 대한 위기라든지 외부 변수에 대한 위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양상을 많이 보일 때 시장 자체는 좀 이렇게 안도에 대한 그 랠리가 다시 한번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그 글로벌 그 경제에 대한 지표는 일단 꾸준하게 좀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인 그런 요인보다도 외부적인 그런 그 양상에 따라가서 좀 많은 변화를 보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날 지수를 끌어올린 1등 공신은 바로 미국의 민간 부분의 고용 지표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더 크게 웃돌았던데요. 어떻게 발표됐습니까? 예, 일단 민간 고용 부분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일단 최근 들어 고용 지표 부분 자체가 좀 이슈로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실질적으로 나 지난달 같은 경우는 약간 17만 개 정도 이제 일자리가 좀 증가했는데요. 일단 이번 달 같은 전망치가 일단 전문가들이 약한 20만 3천 개 정도의 그 일자리가 좀 이렇게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올해 좀큰 폭으로 좀 상승했습니다. 21만 6천 건 정도의 지금 일자리가 좀 고용 부분이 좀 나타나면서 취업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일단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이때 강세를 좀 많이 나타냄에 따라 가지고 그에 반면에 일단 서비스업 경기도 같이 강세를 나타냄에 따라 일단 모든 그런 경제 지표들에 대한 호조 속에서 일단 민간 고용 부분 자체도 좀 호조를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모든 지표들이 일단 고용 증가 확대를 좀 많이 일단 나타내고 있으면서 일단 고용 증가 자체가 일단 안정적인 그런 노동자 수입을 많이 이제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 같은 소비 국가 같은 경우는 일단 소비를 확대시켜 해서 결국에는 선순환적으로 경제 규모 자체가 다시 한번 더 활성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ADP 민간 고용 부분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임에 따라 이번 주 9일날 발표될 수 있는 그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도 일단 선행 네. 지표로서 좀 많이 일단 긍정적인 양상을 좀 많이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고용 그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 좀큰 폭으로 좀 많이 양상을 좀 보임에 따라 가지고 시장 자체에서 좀 이렇게 안정을 좀 많이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최근 들어 좀그 나타났던 이슈 중에 하나가 고용과 그다음에 주택 경기에 대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고용 부분 자체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게 시장에서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좀 안정적인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주택 경기 자체도 실질적으로 주택 그 가격 지수라든지 아니면 주택 그뭐 착공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큰 폭의 그 상승세는 없지만은 아직까지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경제 자체가 아직까지 좀 많이 활성화를 좀 나타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 경기가 살아나면서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도 서서히 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이에 따라 노동 생산성은 둔화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둔화되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어제는 이번 분기 비농가 생산성과 그다음에 그 단위 노동당 그 비용에 대한 부분도 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일단 그 산업 생산 쪽 부분 자체가 일단 지난달에 비해 가지고 일단 전망치를 좀 어느 정도 좀 부합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 약한 0.7% 정도 이제 생산성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번 달 발표치가 지난달보다 좀 이렇게 높았습니다. 한 0.9% 정도로 좀 증가하면서 좀큰 폭의 양상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이에 반면에 이제 단위 그 생산되는 그 노동 비용도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일단 지난달 같은 경우 한 1.2% 정도 그 포인트를 발표했던 반면에 이번 달 발표는 한두배 정도 증가했던 한 2.8% 정도로 노동 비용 자체가 좀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일단 노동 생산성 자체가 지난달 대비해서 이번 달도 증가했던 것 자체가 실질적인 고용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실제 노동 생산성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뭐 IT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일단 제조업에 대한 그 매출 부분이 증가함에 따라 그 생산성 자체가 좀 많이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단위 노동 비용 자체도 큰 폭으로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일단 생산성에 비해서 단위 노동 비용 자체가 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노동 생산성에 대한 그 둔화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일 것이라고 좀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생산을 그 늘리기 위해서 그더 많은 일단 근로자들을 좀 많이 필요로 할수 있고 향후에 이 부분 자체가 고용 증가로 좀 많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단위 노동 비용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했다는 것 자체는 추가적으로 일단 고용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좀 변화를 좀 많이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고용 확대 부분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표 호조도 뿐만 아니라 특히 오후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새로운 양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양적 완화, 이 기존 방식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어제 또 연준이 또 발표가 됐던 게 있는데요.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속 이렇게 논의만 계속 많이 되고 있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FRB 쪽에서 일단 그 발언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FRB가 지금 가장 최근 들어가지고 양적 완화 정책에 앞서가지고 가장 크게 정책 모토로 삼고 있는 게 일단 장기간 그 제로금리,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정책이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자체,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그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아니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안정을 찾음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압박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FRB가 할수 있는 그 양적 정책 중에 하나인 그 국채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좀 활성화를 좀 이렇게 띌수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압력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없는 새로운 저 양적 완화 정책을 좀 많이 검토 중이라고 좀 많이 또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 압박이 가장 없을 수 있는 그 기존의 그어 기, 어,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채를 좀 많이 이렇게 발행해가지고
시중에 그 달러를 좀 많이 발행해가지고 네. 국채라든지 모기지 그 채권 자체를 좀 많이 매입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유동성 증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좀 많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번 부분 자체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채권을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국채라든지 그다음 모기지 채권이라든지 그 단기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 돈을 풀어가지고 그렇게 쓰는 그런 그 수용보다는 다른 쪽으로 일단 기간 금리를 예상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가닥을 잡아갈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은 새로운 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 자체가 이렇게 원활하게 좀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은 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일단 그 연준에서도 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특히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언급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제조업 경기라든지 전반적인 경기에 좀 이렇게 향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 정책 자체를 좀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문가들 일부는 좀 이렇게 의문을 좀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현재 뭐 경기 활성화에 따라 가지고 국채를 매입하는 그런 양상보다는 특히 다른 쪽으로 오히려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연준에서는 아직 뭐 정확하게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검토되는 부분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그 방법으로 좀 많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만 하더라도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제기됐는데 간밤 유럽 쪽에서는 그리스 소식도 다소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스 국채 교환에 참여하겠는 민간 채권단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죠. 예, 최근 이번 주 들어서 특히 좀 이슈가 많이 제기됐던 게그 네. 유로존 중에서도 일단 그리스에 대한 그 디폴트 문제였는데요. 일단 뭐 그리스 디폴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좀 많이 제기되어 있는데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이라든지 유로존 내부에서도 일단 그 그리스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그런 해결책이 하루는 좀 나타나면 또그 하루는 또 그걸 뒤집어엎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나타내다 보니까 이 그리스에 대한 그 디폴트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시장의 이슈로 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전날 그 미국 시장의 그 급락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리스에 대한 그 디폴트 부분 자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좀 이렇게 제대로 좀 모색되지 않다 보니까 좀 나타났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 일단은 그리스 국채 교환에 대한 그런 뭐 참여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루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일단 그리스에 대한 그 국채 교환에 따라 가지고 민간 채권단 부분 자체가 초반에는 좀 많이 시큰둥했지만 실질적으로 합의되는 부분 자체가 그 참여율이 한60% 정도를 좀 많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좀 안정권을 찾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한75% 정도 선인데요. 일단 75%선은 일단 그 민간 채권단에 대한 합의 부분이 좀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좀 많이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좀 이렇게 불확실성을 많이 좀 해소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전일 같은 경우는 국제금융협회에서도 일단 민간 채권과 투자자 위원회에 속해 있는 30개 기관들 자체가 그리스 국채 교환에 대한 합의하기로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 국채 자체가 총한 810억 유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퍼센테이지로는 한 39.3%의 유로는 굉장히 좀 방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자체가 그리스 국채 교환 자체가 참여율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성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로존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 그 위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드리워졌지만은 일단 민간 부분에 대한 국채 교환 협의 자체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많이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리스 문제 자체가 다시 한번 더좀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좀 그리스 문제도 긍정적으로 돌려왔고 미국의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유럽 증시 또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좀3% 너무 크게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이 미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요? 예,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는 네. 반등세가 좀 이렇게 다우지수만큼 이렇게 오르지는 좀 많이 못했는데요. 네. 특히 유로존 내부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독일 경제 지표 자체는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특히 최근 들어 독일 경제 지표 자체가 꾸준하게 좀 상승세 나타내는데 뭐 어제 같은 약간 위축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지고 네. 유로존에 대한 그런 내부적인 문제는 일단 그리스에 대한 채권 그 합의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이슈가 됐지만은 특히 미국에 대한 그 경제 지표 특히 고용 지표에 대한 호조 부분 자체가 오히려 유로존 증시를 좀 이끄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그 지표 호조 부분 굉장히 좀 많이 컸고 그다음에 그리스에 대한 그런 그 위기 부분 자체가 좀 완화되는 양상을 나타내에 따라 가지고 영국은 약 0.44%, 그다음에 프랑스가 0.89%, 그다음 독일이 0.57% 정도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좀 많이 이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날 그 급락 패턴에 따라 가지고 반등세는 좀 약간 미미했지만은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미국의 민간 고용 부분 자체라든지 지표 개선 부분 특히 외부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안정을 나타내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럽 증시 자체도 좀 이렇게 안정세를 좀 많이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증시 같은 경우
경우는 내일 발표될 수 있는 그 그리스 국채 합의 부분 자체,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어떻게 양상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그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쪽으로도 가보겠습니다. 간밤 국제 유가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데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예, 국제 유가도 일단 미국에 대한 그 고용 지표 호조 때문에 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WTI가 106.16달러로 상승하면서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이 좀 많이 나타냈고요. 금값도 반면에 한0.7% 정도 좀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온스당 1683.9달러로 좀 마감했는데요. 일단 경제 지표 호조에 따라 가지고 달러 가치 대비 금값 자체가 좀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어서 오늘 밤 발표될 주요 일정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밤에는 또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네. 내일은 또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 오늘 밤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주 대비해서 약간 보합세로 마감할 것이라고 좀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뭐 다른 고용 보고서보다는 특히 이번 주에 발표될 수 있는 그 9일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번 그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농가에 대한 그런 그 공적 부분에 대한 그런 고용 보고도 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좀 이슈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게 주택 경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꾸준한 상승세는 아직까지 좀 많이 이어지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결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중고 주택에 대한 기존 주택에 대한 매매가 좀 아직까지는 큰 폭의 활성화는 나타내고 있지만은 않지만은 꾸준한 활성화 자체가 좀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가장 이슈가 좀 많이 제기되었던 게 이슈가 많이 제기됐던 게 아무래도 고용 보고서 아니면 고용 지표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 자체가 굉장히 들쭉날쭉한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특히 실업률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문제가 좀 많이 제기시되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특히 ADP 민간 고용 부분 자체가 좀 많이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수 있는 고용 보고서에 발표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선행 지표를 좀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9일날 발표될 고용 보고서 자체가 어느 정도 다우지수라는 글로벌 지수를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표 호조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또이 간밤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재료가 바로 또 애플의 신제품이었죠. 아이패드 3가 출시됐다라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좀 과연 오늘 국내 증시에 또 어떤 모멘텀이 될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 주시죠. 일단 애플에 대한 이슈가 좀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일단 네. 역사적으로 시가총액 1위를 한번 차지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특히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경우는 약한 시가총액 5천억 달러 정도로 좀 달성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 중에서 하나로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대부분이 뭐 혁신적인 모바일 기기에 대한 판매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증가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캘리포니아에서 아이패드 3에 대한 그런 발표가 좀 나타났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3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애플 TV, 그 말로만 좀 듣던 애플 TV에 네. 대한 그 발표가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실질적인 그 기대치 부분 자체가 주가에 좀 많이 이렇게 주가에 대한 증가 부분은 많이 나타냄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발표됐던 그런 그 모델에 대한 그런 특징 자체가 시중에 좀 이렇게 알려지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예상했던 부분을 굉장히 좀 이렇게 부합하게 좀 나타내다 보니까 실질적인 주가 상승 부분 자체는 좀 이렇게 많이 미흡했는데요. 네. 반면에 퀄컴이라든지 아니면 브라이존 같은 애플과 관련됐던 다른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예. 보였는데요. 일단 새로운 애플에 대한 신제품 출시 자체가 애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니아층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구매 수요 자체가 좀 많이 일단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KT에서 어떤 보고서 자체를 한번 민간 보고를 한번 나타냈던 게 네. 애플에 대한 그 신규 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장 예상 구매자들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른 기계 대비해서 충성도 자체가 한70% 이상 좀 높기 때문에 네. 재구매 부분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에 대한 신제품 자체 출시 자체는 일단 국내 시장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시장에 대한 IT 기계에 대한 그런 모바일 IT 기계에 대한 그런 수요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더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 자체가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애플에 대한 매출로 또 다시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되면 일단 어제 발표됐던 애플에 대한 신제품 자체가 일단 네. 시장에서 다시 한번 태풍으로 좀 작용할 시도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비싼 경쟁업체로서도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기업 자체가 경쟁을 하면서 새로운 그런 혁명을 좀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주가에도 좀 많이 서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활성화 되는데도 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고 있는 수요자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그 투자자 입장, 모든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애플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정리해봤습니다. 글로벌 하드슈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는데요. 그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황 지점의 박지훈 과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글로벌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 국채 교환이 단 하루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도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호재들이 많았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도 좀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상당히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 역할을 해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튼 뭐 저번 달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을 바라볼 것은 유럽 쪽보다는 일단은 미국 쪽이었던 부동산,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가장 중요한 게 고용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여튼 오늘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 호재,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스 국채 교환에 대한 부분, 일단 낙관론이 하나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적어도 58% 정도의 어떤 민간 채권단이 PSI에 참여한다. 이거는 뭐 이미 이변이 없는 한 일단 PSI 딜은 좀 성사될 거로 보여지는 게 전반적인 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떤 민간 고용이 일단 고용 지표 호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9일날 노동부가 발표할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어떤 정의 효과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소위 말해서 이 그리스에 대한 또 다른 또 언급들, 그다음에 이것들이 소위 말해서 계단식 상황으로서 일단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단절시킬 수 있는 것들은 역시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뭐 유럽 쪽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제기돼서 전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어찌 보면 살떨리고 겁이 상당히 많이 났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단 뭐 다시 원위치로 반등, V자 강하게 반등하진 못한다 하더라도 분위기 자체가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일단 뭐 연준 같은 경우도 인플레를 촉발하지 않는 한에서는 뭐 새로운 양적 완화 고려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도 역시 증시 상승에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요. 일단 뭐 종목들이 특히 금융주가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3.5% 상승했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4% 넘게 상승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도 지금 발레오 에너지 같은 경우는 7% 넘게 상승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가장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가장 오늘의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오늘 1.5%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물론 애플은 이제, iPad 3가 나오면서 어찌 보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그런 전략대로 좀 움직이는 것 같고, 하지만 여전히 추세는 윗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특히 기술주 중심, 애플이 한 0.08, 뭐
이런 부분들이 다소 인텔이 한 1%, 다소선 상승폭은 좀 둔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기술주 중심의 움직임이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냐 싶은데, 일단 뭐 애플에 대한 뉴 아이패드에 대한 공개를 통해서 분위기도 다소 좀 좋은 쪽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오늘이 올해 첫 내만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예상된다라는 의견도 많던데, 좀 박지은 과장님은 오늘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죠. 네. 선물 옵션 만기는 컷오프 워칭데이인데, 일단 동시 만기를 앞두고 지금 가장 문제가 프로그램 매물출이죠. 이것이 네. 가장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지금 3월물과 6월물,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다소 좀 굵직굵직한 물건들이 다소 3월보다는 6월 쪽으로 롤오버되면서 다소 좀 만기 2월 가능성에 좀 무게를 좀 뒀던 그런 얘기도 좀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지금 환율이 예상만큼 떨어지지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환책을 노렸던 외국인 청산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무난한 만기를 좀 예상하는 게좀 다소 좀 지금 현재는 목소리가 좀 높다라고 볼수 있고, 뭐 최근에 뭐 인덱스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중심적으로 좀 매물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팽배합니다. 어제 중립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3월보다는 6월물 쪽으로 넘어가니까 나올 물건들이 6월 쪽으로 넘기는, 그 외국인들도 지금 시장에서 나올 물량들이 다음 월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냐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고, 다만 또 인덱스 펀드 중심으로 보시는 시각으로 보자면 매물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어떤 쪽에서는 1조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아주 의견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을 보면서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 저번 만기 때와는 좀 의견이 좀 달라요. 그때는 거의 중립적인 의견이 강했지만 이제는 거의 반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나오면 거의 7천억에서 1조까지 나온 얘기까지 나오니까 다소 좀 부담스러운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하지만 그동안 하락 추세를 보였던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면요, 국내만 보면 증권이라든지 건설 내 종목들 대부분 다 양봉을 냈고요. 그리고 비금속 쪽에서 먼저 어저께 먼저 턴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먼저 재상승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는 지수에 대한 또 글로벌 시장이 또 반등에 성공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는 현물 쪽에서는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컷오프 위칭 대를 내서 지금 3일 연속 하락을 나왔기 때문에 일단 경기 관련주 중심의 저점은 형성됐다라고 볼수 있고,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반등 시 다소 현금을 좀 취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번 주는 그냥 관망하면서 다음 주 다시 한번 정상 투자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뭐 전반적으로 투자 대안을 좀 잡아보자면 일단 중국 관련 소프트 소비재 쪽으로 가는 게좀좀더 리스크를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현물 투자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산업재 지금 모멘텀 떨어져요. 지금 보시면 기계 업종이라든지 전반적인 산업재 종목들이 상당히 낙폭이 심합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면 지수는 1% 빠졌는데 기계 업종이나 건설주 웬만한 종목들 빠지면 3, 4% 확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려면 또 1, 2주가 더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소프트 소비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가장 중요한 건더 추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가장 좀 괜찮아 보입니다. 한국 콜마라든지 좀더 다른 의미지만 제니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될것 같고, 뭐 유통주, 뭐 CJ 시집이 같은 종목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탄력 있게 움직이려는 종목을 찾으려면 이번 주부터 제일 많이 낙폭이 센 종목들을 잡는 게 낫고요. 스마트폰 부품 같은 경우도 지금 FPCB 종목들이 먼저 2월 달에 치고 갔다면 이제는 그 다음 주자를 바턴을 이어받을 군은 스마트폰 부품에 이어서 이제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중소형주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대형주는 펀더멘탈 어떤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단기 낙폭, 경사도가 센 놈들을 다시 주워 담는 그런 전략으로 반등시 매도하는 짧게 치는 전략. 그렇게 되면 5% 10% 수익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일단 오늘 옵션 만기를 필두로 해서 위로든 아래로든 큰 방향성을 오늘 갖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전자, 즉
중립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이 세게 나오면 오후에 좀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히려 완만하게 지수가 어찌 보면 아침에 상승하고 가두레 가치는 양방으로 먹을 자리가 없는 그런 지수 공간이 나와줘야 다음 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만기 좀 예측하기 힘든 만큼 뭐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슈앤 이슈가 이어집니다. 신학기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복 가격을 잡기 위해 민관 합동의 갇힌 교복대책위원회가 오는 4월 출범합니다.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8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음마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8억 원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09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론스타와 국세청의 세금 전쟁 2차전이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데 따른 원청 징수에 대해 불복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무선 인터넷 속도가 기존 3세대 이동통신보다 5배 빠르다는 LTE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휴대전화의 기본인 음성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입학하는 학생들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것저것 사랴 부모님들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교복 등 신학기 물가 잡기에 나섰다고요? 예, 민간합동의 갇힌 교복대책위원회가 오는 4월 출범합니다. 신학기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복 가격 잡기에 나선 것인데요. 공고 상한선을 설정해 가격 안정화에 나섭니다. 재정기획부는 최근 교복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오는 4월 중 민간합동위원회인 갇힌 교복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교복대책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교복 원가를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교복의 적정 판매가격 상하한선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또 교복의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재고 물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줄여 소비자 판매 가격 거품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우선 각급 학교의 갑작스런 교복 디자인 변경에 따른 기존 교복 재고 물량 폐기를 막기 위해 새 교복 판매 7개월 전 학교가 디자인 변경 내용을 확정해 공고하도록 하는 7개월 전 공고제를 검토 중입니다. 교복 라벨에 표기되는 제조 일자를 없애 해를 넘겼다는 이유로 2월 상품들이 대거 폐기되는 폐단을 막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이는 2월 상품이라는 이유로 교복이 대량 폐기돼 유통원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실제로 연간 판매 물량이 120만 착가량 되는데 이 중 10%가량이 생산연도에 판매되지 못하고 2월 되고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15%가 2월 상품이라는 이유로 폐기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나설 정도로 신학기 품목 가격이 크게 무섭게 치솟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 교복을 비롯한 신학기 품목 과연 얼마나 올랐습니까? 예, 정부가 민간 합동으로 대책위원회까지 출범시키며 교복 가격 거품을 잡으라는 것은 이른바 신학기 물품 가격 인상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남자 학생복의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2%, 여자 학생복은 14.2%에 달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교과서는 같은 기간에 무려 43.5%나 뛰었고 초등학교 참고서도 7.1% 올랐습니다. 운동화 역시 해당 기간 중 가격이 평균 8.9% 상승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일부 품목에는 신소재 등이 사용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물가교육당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이외에도 유통과정에서의 부조리한 폐단 등이 소비자 판매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해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복의 경우 오는 4월 하순부터 사실상 하복이 출시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원가 불안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실제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최근 판매된 겨울교복의 경우
재정원가는 한 세트당 11만 8천 원 선인데 소비자 판매 가격은 최대 38%까지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울 소재가 80%가량 들어간 겨울 교단 원단 가격은 1야드, 즉 한마당 15,000원 선인데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겨울 교복 한 세트에 들어가는 원단의 원가는 9만원에서 10만원 선입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액세서리 비용이 한 세트당 3,000원 선, 또한 교복 제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한 세트당 13,000원에서 15,000원 선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인데요. 따라서 이를 합산하면 11만 8천원 선으로 생산 원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교복은 판매 대리점에 한 세트당 15만원에서 17만원대의 출고 가격으로 넘겨지며 대리점 등은 여기에 일정 마진을 붙여 보통 24만원 안팎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렇게 치솟는 교복값과 달리 가격이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 한때 부동산 열풍의 대표적 지역이었던 이 대치도 음마 아파트가 그 주인공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침체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어요. 예, 서울 강남권 중축 재건축 추진단체 대명사죠. 대치동 음마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3년 만에 8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7일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음마 아파트 전용 77제곱미터는 최저 7억 9천만 원의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 실제 거래 가격이 8억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1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 2006년 11월에 11억 6천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31.9%나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가격 하락은 매수세 실종에 따른 거래 침체 장기화에 최근 강남권 재건축에 대한 서울시의 강도 높은 규제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 아파트 주민들은 그동안 상업지역 변경을 통해 사업성 개선을 추진을 했지만 최근 서울시는 잇따라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종상향의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환은행과 관련 먹튀 논란의 주역인 론스타가 이제는 세금 문제로 또다시 시끄러워질 전망이라고요. 예,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해외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세청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네. 외환은행 인수에 따른 현금 배당과 차익 매각을 통해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론스타는 정작 세금은 조세 회피 지역인 벨기에 내겠다는 입장인데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데 따른 원청지수에 대해 불복 공차를 검토하고 있어 론스타와 국세청 간 제2차 세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고 세액을 줄이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법무법인과 함께 법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한국에 세금을 내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세일할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매각대금 1조 1928억 원의 10%를 범위세로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외환은행 나머지 지분 전량 처분에 대한 원청 진술에 반발하는 것으로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세금 전쟁을 치를 전망입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 주체가 조세 회피 지역인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인 만큼 한 벨기에 조세 조약에 따라 한국보다 세율이 낮은 벨기에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07년에도 이 같은 논리를 세운 바 있습니다. 론스타가 세금을 돌려받기 원한다면 오는 9일까지 국세청에 비과세 신청을 하거나 인수대금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해야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LTE 스마트폰 열기가 뜨거운데요. 근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앞으로 4세대 LTE 스마트폰을 가입할 때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가입 시 4G 그 LTE 서비스 지역을 정확히 알리는 게 이동통신사의 의무로 정해졌기 때문인데요. 지금껏 광고 등을 보고 이동통신사를 정했다면 앞으로는 이 같은 정보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국적으로 LTE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도 이동통신업체들이 과장 홍보에만 열을 올릴 뿐 제대로 알리지 않자 4G LTE 서비스 지역 안내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최근 비싼 LTE 서비스 요금에도 불구하고 LTE 지역이 광고와 달리 제한적이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 고객센터에 접수된 LTE 서비스 관련 민원은 지난해 7건에서 올 1월 128건, 2월 137건으로 크게 급증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엔 진단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어보는 이슈엔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도 코스피가 사흘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악재가 좀 겹겹이 쌓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시작을 해보죠. 네, 어제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어제도 좀 쏟아졌습니다. 지난 3일간 외국인들이 한 6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 3,800 가까운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중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18포인트 하락한 1982포인트로 2000선을 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1포인트 하락한 532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약 19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일단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코스피 예,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124원으로 1원 90전이 상승을 했고요. 일단은 어제 원달러 환율이 또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 환율과 관련된 매물도 좀 계속적으로 출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그 전인대 및 긴축 완화 효과 등이 좀 기대를 좀 해봤지만 일단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그다지 크게 높게 제시하지 않으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 등이 일단은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전자 관련 설립된 이슈도 어제 좀 하루 이슈가 됐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오늘 열리게 되면서 일단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물옵션 만기일 당일날 크게 영향 미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감들은 일단 좀 약간 좀 줄어드는 그런 하루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오늘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큰 의미는 좀 두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면 이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어제장 강세 업종과 함께 특징주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뭐 전반적으로 지수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일단 상승 했던 종목과 업종을 좀 살펴보기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그중에서 LG전자가 실적 호전 전망과 IP3, 4G LTE 탑재 관련해서 일단은 어제 2.7% 상승을 했습니다. IP3 이제 그 공식 명칭은 The New iPad라고 오늘 이제 그 16일부터 이제 발매가 될 텐데요. 오늘 일단 공개를 했고 거기에 관련해서 일단은 LTE 관련된 그 특허가 많이 있는 LG전자가 좀 호재성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하락에 따라서 경기 방어주로 분류되는 KTNG와 그다음에 게임 업종 에이스소프트가 어제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냈고요. GS건설이 해외 프로젝트 착공 지연이라는 악재가 이제 해결 국면에 진입했다는 그러한 신호가 여러 군데서 나오면서 3.6% 상승했고요. 완리라는 그 중소형 업체인데요. 신제품 매출 기대가 되면서 약 9% 상승하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전일자 강세 업종은 손해보험 업종과 내수, 그 다음에 FPCB 업종 등이 좀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인터플렉스, 이녹스, 플렉스컴 같은 FPCB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스마트폰 판매 호재에 따른 실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계 업종 중에서는 중국 대출 규제 완화와 수요 증대로 업황이 회복이 기대되면서 진성 TEC 통행 규정 등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예,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자, 그럼에도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 저희가 전 시간에 한번 들어보기도 했었는데 오늘 좀 어떤 대응 전략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지난 3일간 일단은 차익 매물이 일정 부분 많이 나와서 오늘은 그다지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그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주가 조정 부담 요인은 있지만 그렇게 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제 주가 지수를 예측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1970선은 좀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그 부분에서 일단 지지받고 1980선 정도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겠는데요. 일봉 차트로 보면 주가 하락폭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1980선과 70선에서 지지 라인이 설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늘 해외 증시의 흐름도 좀 좋았었고요. 국내 증시 역시 그동안 3일간 연속 지수가 4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제한적이나마 반등권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거기에 따라서 또 환율도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 같은 경우가 오늘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 외국인들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주가 조정 시마다 주식을 좀 매수하는 그런 바이앤 홀딩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업종으로는 IT, 조선, 건설기계, 금융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앤 홀딩 일단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저가 매수로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눈여겨볼 만한 업종별 테마는 어떤 쪽인가요? 예,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뭐 그동안 좀 소외됐던 업종 네. 중에서 이제 하나 좀 골라봤습니다. 곡물 관련주인데요. 농업 비료 관련된 업체들입니다. 남해화학, 효성오행비, 경농, 농우바이오, 카프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곡창지대에서 62년에 최악의 겨울 가뭄 사태가 나타났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런 소식이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도 이상 기후가 이제 이어지면서 농산물 작황이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곡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고요. 이러한 라니냐 현상이 강화되는 추세로 있어서 일단은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비료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업종 중에서 이제 남해화학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남해화학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가 흐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9,000원 박스권 하단 부근, 12,000원 박스권 상단 부근으로 지금 한 6개월 정도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해화학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이유는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일단은 그 비료라든가 곡물 지원 등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에서도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인 것 같고요. 나머지 그 지금 말씀드렸던 효성오염비라든가 경농, 농우바이오, 카프로 등은 주가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 중에서 남해화학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종으로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FPCB 업종입니다. 그동안은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것들이 삼성전자형 FPCB 종목이었었는데요. 이제는 LG전자형 FPCB 업종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종목에서 이제 액트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트 보게 되면 지난 작년 이제 말부터 주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작년 12월부터 주가는 한 3개월 정도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 상단에서 박스권 이제 3,600원 박스권 하단, 4,300원 박스권 상단인데 이제는 지금 뉴 아이패드가 나오면서 거기에 관련된 LG 디스플레이형 매출이 좀 증가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일단은 LG 전자의 스마트폰 성장 가능성에 대한 외형 성장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경쟁 업체였던 뭐 인터플렉스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은 주가가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고 그 자리에 이제 뚫어줄 만한 자리에 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제 관심을 갖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셔도 될 만한 자리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종목까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FPCB 업종과 곡물주에서 각각 한 종목씩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이슈앤진단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